가득해서요. 과일처럼 첫맛은 상큼하고 끝맛은 달콤합니다. 시원한가 봐요. 아삭 아삭. 파프리카도 즙이 막 나오네요, 아버님. 예, 예. 아주 어머. 상큼하고 맛이 좋죠. 어머, 진짜 달아요. 파프리카가 달아요. 아유,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효능이 조금 다른데요. 초록색은 빈혈에 좋고, 노란색은 스트레스, 주황색은 피부 미용, 붉은색은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야, 노랑, 주황, 초록, 빨강, 알록달록하니 파프리카 다만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 파프리카가 지금 네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다고요? 예예.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들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갑자기 이렇게 젊고 훤칠한 아드님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또 나타나셨대요? 아들이 지금 이세 농업을 위해서 농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 농수산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드님이 갖고 오신 얘네는 도대체 뭐예요? 이거 말고 얘네들은 얘는 이제 미니 파프리카 해가지고 빨간 색깔하고 노란 색깔, 주황 색깔 있고 꽃갈 꽃갈 파프리카요? 꽃갈. 아, 이 우리 그 꽃갈 과자 모양 예. 이거처럼 예. 꽃갈처럼 꽃갈 파프리카. 네, 재밌게 생겼네요. 색색별 파프리카에 이어 새 품종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엔화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수출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프리카를 좀 더 다른 색다른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SNS나 브루거 또 우리 국내 소비층한테 다양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품종 재배를 종묘회사랑 같이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맛의 파프리카를 재배하게 된 거예요.